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팀 울트라사운드 스쿨 515번째 시간 2020년 7월 14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이금만 쌤의 초음파 정례를 쌤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보시기 전에 잠깐 광고를 하겠습니다. 예, 용초사 수서 심장 초음파 제26개가 이규철 원장님의 지도로 7월 29일, 7월 31일, 8월 2일 3일간에 연속해서 5분의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심장 초음파 처음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시작하는 강좌입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이규철 원장님이 심장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을 USB에 담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부탁합니다. 다음에 용초사 심장 초음파 제27기 허정근 원장님 강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규철 원장님과 마찬가지로 8월 19일, 20일, 23일, 3일간 연속해서 서울 수서의 현대 벤처빌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선생님이 심장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USB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또 강좌가 용초사 제53기가 2020년 8월 15일에서 8월 27일까지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6분의 선생님으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스캔법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선생님 정례지요. 이 정례는 47세 남자분이십니다. 6개월 전에 초음파에서 지방간이 있었고 담낭에는 뭐 특별한 소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추적검사인데 환자는 지방간은 호전되는데 담낭 내에 바일 슬러지로 쓰면 고액호 병변이 관찰되었습니다. 담낭벽도 두꺼워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꺼워진 담낭배에 코멧사인이나 어코스틱 섀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의했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낭 내강에 이 담낭 내가 보이는 요 고액호는 아마도 후방음영이었고 고액호죠. 그래서 아마 슬러지 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 슬러지 볼에 작은 결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슬러지 볼입니다. 이쪽에 담낭벽은 정상입니다. 이쪽은 좀 두꺼워지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는 담낭벽이 두꺼워지 않고 있고 집이 포사 폐하고 겹쳐져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요 영상인데 자, 우리 이금만 선생님이 이쪽에서 월 두께를 쟀네요. 여기서 월 두께를 재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담낭벽하고 주위에 하고 구조물하고 겹쳐집니다. 여기에 담낭벽을 지어야 됩니다. 이쪽은 집이 포사, 이쪽은 후방 음향 증강이 있고 주위에 장안하고 겹쳐져가 보입니다. 여기는 월 두께 맞지 않습니다. 월 두께 요거거든요. 전사입니다. 초음파빔이 담낭벽하고 직각으로 만드는 전벽에서 담낭벽 측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담낭벽 두껍지 않습니다. 정상이고 칼라 도플라사에서 담낭벽 주위에 헬류 신호가 보이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위 변화에 이 슬러지가 좀 움직이죠. 움직여서 이거는 담낭의 결석이 아니고 집이 슬러지입니다. 그리고 담낭벽도 두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견을 자꾸 잘못된 사진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움직이니까 틀리죠, 모양이. 그러니까 내부의 고액화 물질이 체위 변화에서 움직이니까 이것은 슬러지 볼입니다. 후방 음량 증강도 후방의 섀도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슬러지 볼 안에 작은 결석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 요약을 하면 담낭 내에 고액고 바이얼 슬러지가 보이고 담낭백 비율은 없고 담낭백의 여기에 비율은 후백에서 관찰이 곤란합니다. 스캔 각도에서 바이얼 슬러지는 여기 안 보일 수도, 여기는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 내강의 후방 음영이 없고 형태가 변하는 고액고 병변호 바이얼 슬러지로 생각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에게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USB가 있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종 개인교수 USB입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원대입니다. 대구 김일봉 내과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김일봉 원장 총 현종 개인교수님 있습니다. 여기에 담낭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담낭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담낭은 우리가 레프트 리버, 라이트 리버 사이에 지비가 있습니다. 지비로 스캔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서브코스탈 스캔이 있죠. 이건 종단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블라이크 스캔이 있습니다. 이것도 종단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호라이젠털 스캔, 이렇게 보여요. 이거는 지비의 횡단상이 보이게 되죠. 세 가지 스캔이 기본 스캔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브코스탈 스캔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지비의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자, 여기 시 서브코스탈 스캔 상이죠. 프리즈. 예, 여기 서브코스탈 스캔입니다. 지금 요 보이시는 것이 임페리얼 베나 카바 라이트 헤파틱 베인. 여기 라이트 키드니 지비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비 이쪽이 푼더스고 다리고. 예, 서브코스탈 스캔은 지비 내기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스캔법입니다. 또 선생님들의 요청해서 제가 이번에 USB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일봉 원장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장기별 초음파 강의입니다. USB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6개 챕터가 있고 요중에 담당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 강의용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강의를 해설하는 동영상이 담낭질환의 초음파 진단기입니다. 자, 담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담낭은 5에서 15mm 정도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낭은 담재비 니로는 길이죠. 여기 지난번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는 담낭이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B 먼저 이제 스캔법 동영상 USB로 공부하시고 다음에 장기별 초음파 강좌 질환 해설 USB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33만원이고 두 개를 같이 주문하시면 6만원 디스카운트에서 60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이전에 스캔법 USB 구입하신 분은 요번에 그 질환별 장기별 초음파 강의, 친절한 초음파 강의 요 USB를 구입하시면 33만에서 6만원 디스카운트가 27만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초음파 정례집이 있습니다. 임상일을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정례집. 이 정례는 송도 초음파 소식지 제1호에서 400호 안에 저희 병원 정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10만원 됩니다. 우성비를 보면서 대구 김일봉 내과 의원으로 연락하시거나 농협 1500-125-21104로 10만원 계좌이체해 주시고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